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9탄입니다. 앞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셨던 2023년도 요거는요, 요거는 날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요건 이 파워포인트 만든 날이 2016년도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거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은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 훗날 제2의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올 것을 제가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 앞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는요, 전업 투자가 아니고요. 이건 전업 투자입니다.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1억을 세는 게 빠를까요? 그 무한 도전을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자, 요거는 ETF. 자, 국내 선물 옵션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자, ETF 레버리지만, 제가 이렇게 해도 100만 원 갖고 돈을 벌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똑같이 730일 동안에 진행을 본 겁니다. 앞서 보신 그 동영상, 자, 이 파워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전업 투자를 못 하시잖아요. 자,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몇년 동안만 홀딩하면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이 근거 자료를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무한 도전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근거 자료를 저는 왜 만들었는가? 자, 앞으로 대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설득 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최하 1000% 이상 10배, 20배의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2016년도 4년 전서부터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무한도전 그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써먹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사회활용보험을 이 어려운 시기에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 둘중 하나 하나죠. 그래서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근거 자료를 2년 동안에 만드는 겁니다.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자, 지금 이 수익률이 해외 선물 옵션 수익률이거든요. 자, 이게 해외 선물 수익률입니다. 자, 이 수익률을 제가 올릴 때, 지난 1년 동안에 올릴 때이 수익률을 보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반은 믿고 반은 이거 혹시 모의 투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수익 근거 자료, 모의 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또한번 도장을 찍어 드렸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이제 사회환원금 50%를 배당하는 일을 제가 왜 하는가? 이런 미친 짓거리를 왜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4년 전서부터 이때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한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어떻게 지불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 없이 아무한테나 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개박살 났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 사신 분들 이제 개박살이 이제 곧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10억이면 3억으로 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3억이면 1억으로 떨어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대박이 최하 1000% 이상 터질 종목을 저한테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시는 분은 500만 원을 추천 금액으로 내셔야 되는데요. 이 500만 원을 제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어떻게 돌려드리는가? 자, 500만 원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50%를 얹어서 250만 원, 합 750만 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금융위기가 오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드리게 될 것이고, 그 금융위기가 와서 남들은 재산이 10분지 8토막이 나고 아파트값은 10분지 7토막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재산이 최소한 50%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받고 인생이 바뀌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유하는 것을 받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매달 25일 날 국민기업 관성이 선사하는 사회 환원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증샷을 이 카페에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를 해 주시면 저는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 50%씩 사회환원금을 지불해드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무료추천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무료추천주가 어떤 주식인가? 여러분들 재산이 1억이 있으면 최하 1억이 있으면 10억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재산이 있다면 훗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1억의 자산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동영상을 보시고 무작정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는 전화는 전화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꼭 명심하시고요. 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가 터질 수밖에 없는가?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재무구조가 지금처럼 이상이 없다면 제가 분석드리는 것대로 틀림없이 최하 1000%의 수익률이 주인공이 여러분들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붉은 태양이 추천드리는 이 종목.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해외 선물 투자 수익률이 있었잖아요. 자, 제가 2019년도 금융 양도소득, 자, 해외 선물을 뭐 전문가라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TV에 수천 명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해외 파생은. 자, 그래서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이 지금 6억 2613만 원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파생상품, 자, 기준연도 2019년도, 자, 차관성, 해외 파생, 세율 코드 81번 해가지고 6억 2613만 6198원.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저에 대한 실력을 믿게 되실 겁니다. 자, 올해는 뭐 매출액을 지금 100억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수익률을. 자, 이제 이런 사회환원금 50%를 배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글을,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거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 둘 중 하나 하나죠. 그럼 제가 미친놈인지 사기꾼인지,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어떤 사회운동을 해왔는가, 이걸 여러분들은 제가 살아온 지나온 20년 동안의 세월, 살아온 세월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붉은 태양 칼럼에 SBS 전국 CF방송 20년 전에 수익, 제가 앞으로 돈을 버는 수익금의 50%를 사회 환원을 하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CF를 제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 15년 동안 피눈물을 어떻게 흘리고 살았는가, 그 눈물의 세월에 모든 자료가 이 포스트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최하 1000% 수익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로 찾아오실 수 있고요. 여기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탐 모음집이 있는데 이 500탐 모음집이 어떻게 왜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600%까지 터졌는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룩스 2226% 350탄, 자, 1660% 335탄, 자, 1006% 312탄, 자, 4445% 303탄, 1992% 390탄. 자, 이
주식이요. 왜 이렇게 대박이 터졌는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종합주가가 거의 3년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기는데 2년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카페에서 2012년도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제가 500개, 재무구조가 좋고 잠재자산이 좋은 종목을 제가 500개를 선정을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추천드린 날 이후, 추천드린 날 이후부터 1000%, 2000%, 3000%가 터질 때까지 홀딩해라, 홀딩해라, 홀딩해라. 왜? 저는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황 분석 자료가 전부 다 500개가 시황 분석이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단몇 개라도 들어가서 보시면 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길 것이고,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29탄이 왜 최하 1000%가 터지는가?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왜 터졌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2월 26일 날입니다. 자, 이 날입니다. 자, 바로 요 날인데요.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때 21선은 이날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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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깼는데, 왜 제가 이날 21선을 깼는데, 이날 왜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월가애들이 현물 주식을요, 끌고 올라가면서 다 팔아먹고, 이날 파생시장의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는 엄청난 변화를 보고, 제가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제가 아침장에 부랴부랴 글을 썼습니다. 어제 다우지수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금융위기를 준비해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전부 다 손절 쳐라. 금융위기가 대공황이 터질 것 같다 라고 글을 쓰면서 그 이후부터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제 이야기를 매일 다우지수가 신고가 갱신을 하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죠. 자, 코로나는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월가애들이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해서 조금 물량만 던져도 하락장에다가 배팅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이런 프레임을 뭐로 만들었냐? 코로나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흔들어 제낀 겁니다. 이게 월가애들의 이번 프로젝트의 기본 초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들은 눈과 귀가 멀어서 이번에 개미들이 엄청나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 놓고 이 주식을 지금 전부 다다 싹쓸이를 하겠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피눈물을, 지금은 수익이 나죠. 이제 곧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은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9탄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약 800%의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는 여기 꼭지 목표가에서 전부 다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요, 이번 급락장에 바닥이 5,500원인데요. 바닥이 5,500원입니다. 바닥 5,500원에서 지금은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어요. 기술적 반등이죠. 이 종목은 특정 구간까지 아직까지는 더 올라옵니다. 더 올라오는데요. 이 종목이 다시 거꾸로 지면서 이 종목이 다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무조건 5,000원에서 다섯 토막은 날 것이다. 그러면 1,000원이거든요. 1,000원. 자, 동종목의 재무구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이 종목은요, 국민연금이 열심히 지금도 주워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기업이요. 저는 이 종목을요, 국민기업이 열심히 담고 있는 종목은 추천가가 무조건 비쌉니다.
1000%라고 그래도 이 종목은 2천만 원을 추천가로 잡을 생각입니다. 왜? 국민기업이 열심히 담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과감하게 10억이 있으면 10억을 다 배팅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추천드린 것대로 이 종목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재산은 10억을 투자를 했으면 100억이 될 것이고 1500%가 터지면 1000 여러분들 10억이 150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이 1000만 원이라면 최하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벌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7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자, 이번 금융위기, 예전에 서브프라임 사태서부터 외환위기까지 모두 다 겪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금융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요, 회사의 사내에 현금 흐름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미래의 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11,000원입니다. 11,000원. 11,0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번에 5,000원 가까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5,000원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 종목에서 약850% 수익을 냈었던 작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 세력들의 이번에 움직임은 이 종목을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떨어뜨릴 목적을 갖고 주가를 지금 흔들어 제끼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1,000%를 먹을 기회를 잡고 있는 거죠. 작전 세력들이 이걸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제가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저는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것을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기업 아니다. 국민연금이 매입하는 이런 종목을 1,000원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이거 초대박이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1000%에서 1500%를 본다라고 해도 그냥 추천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대로 훗날 이 종목은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틀림없이 옵니다. 와도 특정 금액을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할 건데요. 한참 빠지고 난 다음에 금융위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에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금융위기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 종목은 무조건 이번에 급락장에도 5천 원 근접가까지 떨어졌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는데 5천 원에서 다섯 토막이 안 나겠습니까? 자, 그러면 천 원입니다. 자, 천 원이면은요, 이건 잡주면은 제가 뭐 동전주다 그러면 제가 추천 금액을 500만 원을 받을 텐데 이거는 국민연금이 지금도 매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을 2천만 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2천만 원도 싸죠. 이거는 여러분들 재산이 있는 분은요, 10억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5천만 원을 받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2천만 원을 받을 생각인데 2천만 원을 받아도 제가 입마이 슈킹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여러분들한테 도로 다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1천만 원 사회환원금을 얹어서 3천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 날 사회환원금으로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으로 배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제 사회환원금으로 배당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이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국민기업 관성은 어떤 회사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인 주주가 돼서 여러분들이 평생 직장 걱정 안 하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인 그런 계열사를 앞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이 엄청난 배당금, 제 목표인 사회환원금 50%를 매달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회환원금을 받으면서 노후 걱정 없이 평생 살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회사가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제 이름이 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서 세상에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이것을 제 개인 사리 사욕에 끝내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한번 죽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고 죽자. 그런 제 평소의 인생 철학이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자, 이제 이런 종목을요, 이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조건, 이 기업의 과거의 업력을 보니 IMF도 겪었고, 금융위기도 겪었고, 서브프라임 사태도 겪었고, 겪으면서도 꾸준하게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왔던 그런 회사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에 잠재 자산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 11,000원입니다. 7년,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 위기를,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것만큼의 사내 현금 흐름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국민연금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엄청난 대공황이 오면 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1,000원짜리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1,000원짜리 잡주, 1,000원 떨어지면 여러분들 동전주라고 그러잖아요. 1,000원까지 떨어지는 것을 국민기업이, 국민기업이란다. 국민기업이 입에 배가지고 국민연금이 매수를 한다? 여러분들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5,000원에 매수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자,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1,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 금액을 뭐 4, 5천만 원 받고 싶지만, 이 강남에 뭐 10억, 2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4, 5천만 원을 받고 싶지만, 그래도 적게 금액을 책정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시고요. 이 회사가 지나온 과거 10년 데이터를 보면 어려운 시기를 다 겪으면서도 이번에도 아마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모면할 것이다 라는 조건 하에, 재무구조가 이제 대공황이 오면 재무구조가 조금은 안 좋겠지만, 영업이익이 조금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적자를 내지 않으면서 재무구조를 잘 지금처럼 유지해 준다는 조건 하에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면, 그 재무구조가 잘 유지가 돼 준다는 조건 하에 이 종목은 훗날 금융위기가 끝나게 되면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지게 될 것이다. 그 조건에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준비를 하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